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미국 이 사진 난리가 났으며 국내 커뮤니티에서 트럼프가 평생 하지 않은 두 가지, 또한 지금 현재 미국 충격 현실,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충격적인 총격 사건.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충격적인 상황으로 돌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더불어공산당인 민주당과 똑같은, 민주당보다도 더 강성인 미국의 민주당과 조 바이든 아니겠습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지금 일간 베스트에 현재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NS, 그 SNS 내용들, 이제 그 요새는 트위터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구글도 바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SNS 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유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 현실,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여기 이제 알리바바라는 미국 유저입니다. 지금 미국 자영업 그야말로 쑥대밭. 미국 민주당은 범죄는 방치하고 세금만 뜯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절도범들은 다 풀어주면서 경찰 예산은 깎아서 치안이 개판. 트럼프 또라이 같아서 표는 안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민주당 찍고 싶지 않다. 이거 진짜 레알 현실, 지역과도 같은 미국. 119 전화해도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동네에 네임드 절도범들이 아예 카트를 끌고 다니며 집집을 돌며 소포를 훔쳐간다. 체포해도 정신병 내지는 약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풀어줘. 경찰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집 앞에서 누가 총 맞았는데 경찰차 다섯 대 와서 서로 악수하고 침묵질 하더라고. 법인은 못 잡고. 노답인 미국의 현실. 블랙 레이버스 미트가 흑인 운동이죠. 흑인 운동의 무임승차의 스탑 아시안 히트 운동은 거들떠도 안 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며 민주당이, 또 무능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니 이는 뭐 유색 인종의 억압과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유럽 식민 정부나 다름이 없는 게 미국의 현실. 또 다른 유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절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절도범들이 소포 배달하는 트럭을 쫓아다니며 배달 완료 즉시 훔쳐간다. 집 앞에 있는 장식으로 든 크리스마스 추리 통째로 훔쳐가는 게 미국의 현실. 식물들은 뽑아가거나 화분채로 가져가서 되파는 사람들도 있음. 야. 미국에서 경범죄, 중범죄를 가르는 절도 금액이
뉴욕의 경우 $1,000, BLM 흑인운동 플러스 코로나 여파로 범죄율이 치솟는데 강하게 때려잡기는 어렵고 유치장이랑 교도소에 자리가 없으니 $1,000 이하 경범죄 절도는 안 잡음. 아예 대놓고 쇼핑하듯이 털어가는데 미국 경찰들도 방관하는 수준임. 그러면서 이 유저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지금 미국 마약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이것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간 겁니다. 트럼프가 평생 하지 않은 두 가지. 트럼프, 저에게는 형 프레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 프레드는 멋지고 잘생기고 성격도 최고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희 형 말이죠. 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형님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트럼프, 넌 절대 술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전 형님의 말씀을 듣고 형님의 말씀과 또 평소 형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형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술 절대 마시지 말라.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형님의 말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해주셨던 말씀이 트럼프, 이 절대 담배 피우지 말아라. 형님은 저에게 이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까지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전 오늘까지 담배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한 일 중에 잘한 건 이것 두 개뿐입니다. 그리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손들어! 뭐 이런 장난을 치듯한 이야기죠. 손들어! 아니! 서약! 이렇게 딱 들었어요. 트럼프, 평생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해 평생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그래도 술도 적당히들 마시고 알겠지? 청소년들에게 저렇게 퍼포먼스라도 이 맹세하도록 하는 거 아주 좋아 보였다. 저 중에 누구는 술, 마약, 담배로 피폐해 줄 수도 있고 저 때 한 말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평생 술과 담배를 안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술 담배 절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가장 미국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를 부활시켰습니까? 청교도죠. 청교도. 대한민국의 청교도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청교도를 부활을 시켜서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자, 여러분, 이 사진인데요. 저도 이 사진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God bless you. 지금 이 사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냐면, 여기 이제 지금 레딧에 올라온 짤. 이 레딧 하면은 영어권 최대의 커뮤니티입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1초에 1초도 아닌 이 얼굴을 딱 돌리는 순간에 오른쪽 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레딧의 크리스찬들은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열광을. 그렇지,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트럼프를 살려주셨다.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는 소셜 이미지,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주님이 트럼프를 지킨다, 기존 우파와 좌파, 중도 우파, 기독교인들 정치 성향을 떠나 결집, 미국 선거 끝났음, 트럼프 대통령 탈환 확정. 현재 미국에서 이 사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중.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공.